찾았다고는 했는데 계속 없어. 그래서 이제 시선을 대륙궁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유가 나왔는데 그냥 머쓱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러고 있다가 네. 조용히 천천히 내려. 천천히. 이렇게 티 안 나게. 네. 조용히.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고요. 오늘 석유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 가시죠! 가시죠!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산유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산유국은 네. 뭐 자국의 영토 및 영해에서 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 사실 이제 이 산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국에서 이제 석유가 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실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다.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자원을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네. 사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긴 했어요. 네. 진짜 한 방울도 안 나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예. 이제 뭐 석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땅속 돌석자의 기름이니까 돌에 있는 기름이죠. 뭐 화석 연료라고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지질학을 연구하거나 석유 탐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탄화수소 자원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자원이다. 네. 탄화수소 뭐든지. 자원. 예.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사실 예. 제가 이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시간을 약간 과거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과거로 네. 시간 여행 가겠습니다. 네. 네. 삼국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라 예. 시대 얘기고요. 삼국사기 뭐 신라 본기라고 하는 거에 예. 그 진평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제 네. 그분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빨간색 글씨 있는 쪽인데요. 예. 사실 뭐 저도 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야, 저거는 네. 또 이제 한문은 또 저희 랩장님이 또 전공이시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 31년 뭐 이 정도까지. 네. 31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은 읽을 수 있잖아요. 일단. 3도 안 읽어요. 3은 읽을 수 있잖아. 아니, 읽을 수 있죠. 아니, 3은 읽을 수 있는데 3을 안 읽으세요. 예. 잠시만요. 너무 창피해요. 진평왕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평왕 31년인 예. 지금 저희 연도로 지금 609년입니다. 609년.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서에는 경주 모지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 정월쯤에 모지악. 불이 나서 같은 해 10월 15일에 꺼졌다. 그럼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 9개월 동안 네. 불이 난 거죠. 네. 그 지소라는 한자가 나와요. 지소. 예. 네. 땅에서 불이 솟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솟았다. 땅에 불이 붙었다. 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회장님? 예, 다음 빨간색 글씨. 야, 이건 진짜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한 분하고 무관합니다. 네, 저는 실용음악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유머였어, 유머. 네. 네. 태종, 뭐 무효랑 얘기하는 그 태종, 신라 태종 4년, 예. 657년 7월에 경주 토암산 동쪽 땅에서 불이 났는데 무려 3년이 탔다. 3년 동안 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소가 났다는 얘기는 땅에서 불이 자연적으로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지소라는 얘기는 저희 기록 속에도 있지만 상당히 과거에도 혹시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 네. 아,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유명합니다. 그... 조로아스터교 아시죠? 아시요? 아, 조로아스터교 모르세요? 네. 고기가 되게 또 경건해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아, 그래요? 오래된 종교고 아, 그 실제로 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 불이 나는 땅을 성지로 생각하고 막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세요. 배화교라고 하는 것도 불을 숭배하는 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 롤로노아 조로인 줄 알고 롤로노아 조로 아시죠? 아 모르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종교들도 과거에 예. 지소, 그러니까 땅에서 불이 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때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불을 숭배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렇군요. 맞고요. 저는. 예. 그런 이제 지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이제 삼국사기에만 나오느냐, 좀 더 가면 조선시대에도 좀 비슷한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조선시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임금님이십니다. 세종대왕. 네. 이의 일인데, 세종대왕 27년인 1445년
실록에는 4월 12일 날 기록된 거라고 합니다. 예. 경상도 감사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불이 1436년 2월부터 땅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1442년, 그러니까 36년부터 42년까지 6년 동안 이제 탄 거죠. 이제. 그럼 보고를 올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성종이거든요. 성종. 네. 경상도 관찰사 김자정이라는 분이 같은 지역에 또 불이 났다고 또 보고를 합니다. 세종 때 났던 그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불이 났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역사 기록 속에도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땅 속에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났다라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들이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불이 난다. 이제 한 1970년대까지 왔습니다. 오, 예.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글씨 써 있죠. 포항 2차 시추 위치 시도 뭐 이렇게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석유 시추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실 이제 1970년대 뭐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석유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예. 굉장히 당시에는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뭐 시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2000m까지 내려가는 시추를 이제 실제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1976년 1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석유가 나왔다. 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 네, 석유가 나왔다는 기사를 이제 싣고 대국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석유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밑에 그림 보시면 막 만세하고 난리나죠. 밑에 약간 신나게 이렇게 지금 만세하고 있는 장면이 좀 밑에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막 우리도 산유국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저거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석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게 실제 석유를 찾은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연속적인 석유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저렇게 하고서 만세를 했는데 그리고 약간 조용히 만약에 저때 됐으면 이제 포항이 막 석유 개발 단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저 다음에 딱 저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예. 찾았다고는 했는데 계속 없어. 그래서 이제 시선을 대륙붕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석유가 나왔는데 그냥 머쓱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러고 있다가 조용히 천천히 내려. 천천히 이렇게 티 안 나게. 네. 조용히. 슬프다 약간. 그래서 이제 광구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대륙붕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저 때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대륙붕 쪽으로 이제 석유 탐사들을 많이 진출할 때 그렇군요. 이제 땅에서는 안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바다로 가자. 대륙붕이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육상의 연장이란 거거든요. 지금은 바다 밑에 있지만 사실 바다의 높이가 지질 시대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육지였을 때도 있고 아니었을 때도 있는 곳이니까 육상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굉장히 평탄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광구라는 것도 설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광구가 결국에는 이제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광업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국가가 광구가? 네, 광구라는 것들을 만들고 제가 개발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정의 계약을 맺고 개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한반도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역사 기록 속의 얘기들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포항의 석유 시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지금 지점이 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쪽에 몰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기 이제 동해에 이제 울릉군지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곳에 인접해 있는 저쪽 옆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정도 타이밍에서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모여 있을까? 왜 저기 모여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왜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면 사실은 지질학적인 이해를 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와 지질. 드디어 이제 지질 연구소에서 이제 하시는 것들이 나오겠네요. 먼저 뭐 지구 한번 많이 보셨잖아요. 저런 왼쪽에 있는 저런 그림. 지구는 내핵, 외핵, 그리고 멘틀, 그리고 상부에 있는 뭐 지각 이렇게 구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보면 여기 수박하고 비슷해요. 지표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가 대략 뭐 6,400km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지각은 뭐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뉜다. 뭐 두께는 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이제 해양 지각이 평균 한 12km 정도 되고요. 대륙 지각이 한 35km 정도 되고 지역에 따라서 훨씬 뭐 다르긴 한데 그런 지각을 포함한 암석권이라고 하는 딱딱 한 애들 그게 한 1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6,400에서 100km 정도니까 한 64분의 1 정도 되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수박에다가 그걸 딱 가지고 가요. 그러면 수박이 한 저희가 한 20cm짜리 반지름을 가진 한 이 정도 되는 수박이라고 치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100km 정도에 해당하는 암석권은 얼마나 되느냐? 0.3cm 정도 됩니다. 0.3cm면 한
3mm 정도죠. 3mm. 지금 약간 저 지금 녹색 껍데기. 네. 굉장히 얇은. 그 정도가 이제 암소 딱딱한 곳이죠. 사실은 그쵸, 이제 그쵸. 그 딱딱한 곳 위에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 뭐 석유가 있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이 정도 스케일을 비교해 보면 지구 내부의 나머지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지각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주름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당연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시추를 통해서 봤던 그 땅을 확인했던 깊이 혹시 아시나요? 최고 깊이 뚫었던 시추. 랩자님 그게 혹시 얼마나 한 얼마나 돼? 한 3,000km 될까요? 3,000km요? 안 될까요? 위로 갈래도 빡센데요? 지구가 6,400, 3,000. 아 죄송해요. 그러면 한 30?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12km. 12km. 이게 뭐 콜라 시추공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좀 더 뭐 최근에 더 많이 뚫었다 하는데 결국에는 13km를 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압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km라고 하는 예. 그 정도 수박 껍질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인류가 뚫어서 확인한 거는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진짜 상황인 진짜, 거죠. 진짜 긁었네요. 표면 네. 약간 손톱으로 긁은 정도. 네네네. 네. 이게 긁었어요. 굉장히 작은 깊이만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결과가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석유는 요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이 일들도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을 조금 더 다뤄볼까. 좋습니다. 합니다. 네. 학생 때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뭐, 세디먼트 락, 퇴적암, 그리고 메타볼핑 락은 변성암, 이그니어스 락은 화성암, 뭐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각의 표면에서 암석들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모식화한 그림이거든요. 윤회라고 그러죠. 돌들이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윤회를 합니다. 저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아우크라비라는 돌은 쉽게 얘기하면 노두예요. 길에서 보이는 돌들입니다. 그 돌의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고 길에 드러난 돌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아우크라비라고 하고 지질학자들은 이제 저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돌들이 저런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으니까. 저런 것들 평민돌들. 네, 평민돌들. 평민돌들. 그냥 돌들. 예. 저는 아우크랍들을 보고 보통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순환에서 보면 저런 지표에 나와 있는 아우크랍들이 세디먼트, 결국 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루가 쫙 돼서 그 가루들이 어딘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퇴적암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더 땅속으로 위에서 막 애들이 더 쌓이고 하니까 안 좀 들어가죠. 걔네들이 이제 열과 압력 때문에 변성암이 됩니다. 성질이 바뀌는 거죠. 눌려서. 네네. 그리고 걔네들이 더 들어가면 녹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그마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걔네들이 굳으면 다시 이그니어스라게 되고. 근데 얘네들이 사실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순환은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업리프트라는 과정, 그러니까 지표로 올라오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표에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크랍이라는 돌은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변성암이 될 수도 있고 화성암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가면 화산 폭발에서 생긴 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등산하다 보면 하얀색에 뭐 후춧가루 뿌려둔 것 같은 화강암 계열의 돌들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 뭐 부산에 뭐 태종대 이런 곳에 가면 절벽에 막 층리를 가진 돌들도 막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고 사실 석유 탐사에서는 이런 순환하는 것들 중에 이 세디먼트 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되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육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재료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재료가 만들어지는 돌인 세디먼트 락이 되는 이 과정이 석유 과정, 석유 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좀 더 들어가서 변성암이 되거나 마그마처럼 가버리면 아유 재료들이 다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석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순환한 것 중에서 저희 이제 석유 탐사를 하시는 분들은 세디먼트리 락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좀 이제 뭐 생뚱맞은데요. 저희가 이제 땅 속에 석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기를 만나는 요 과정으로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렇게 아기가 이제 딱 임신이 되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제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저렇게 이제 태아의 초음파 사진들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아도 초음파라 요즘에 이제 3D 입체 초음파 저런 것도 있어가지고 얼굴 형상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얼굴까지 막 네. 막 다 나오고 맞습니다. 예. 아빠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신기해요. 사실 안 닮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과정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저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네. 이 똑같은 과정을 석유 탐사로 한번 옮겨서 제가 비유를 한번. 아기가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광구로 확보하는 겁니다. 아 여기 가면 석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줄줄 떴다. 테스터기 줄줄 떴다. 여기 가면 있겠다. 저희 광구 확보. 그러면 이제 나 이 광구에서 할래요 하고 이제 그렇죠.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면 저희가 처음에 모르잖아요. 땅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성파 탐사라는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위에 그림들을 보시면 뭐 발파, 뭐 수증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진파를 만들어요. 인공지진파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쏴줍니다. 그럼 이제 음파가 쫙 가다가 물성의 경계면을 만나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네. 뒤에 수증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정보들을 받아요. 그럼 이제 수증기는 그 정보들을 모아서 깊이 단위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쪽 가운데 보시는 저런 이제 빨간색, 파란색 줄 쳐져 있는 네. 저런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일반 분들이 보시면 저게 뭐야? 뭐 빨간색 줄, 파란색 줄 있는데 이제 저걸 보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아, 여기쯤 가면 석유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시추를 하자 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런 지점에 가서 석유 시추를 하게 되면 결국 석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석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출산에 해당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 선들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저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층 내부에 저게 이제 물성의 경계인데 딱딱한 곳에서 물렁물렁한 물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렁물렁한 거에서 딱딱한 물성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물성 차이가 딱딱해서 물렁이냐 물렁해서 딱딱이냐 이거에 따라서 반사 계수라는 게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음파가 통과할 때 반사되어 올 때 그 극성이 바뀌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에서 해저면 땅으로 갈 때는 물이 물렁물렁하잖아요. 그쵸. 땅이 딱딱하잖아요. 예. 이제 물렁물렁해서 딱딱할 때는 이제 파지티브한 양으로 이제 극성 튀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뭐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이제 물렁물렁한 걸 다시 만난다. 그러면 다시 음의 방향으로 튀기도 합니다. 근데 지층들이 계속 이제 이런 양음 양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사된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가 저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물 딱으로 가면은 뭐 파란색이고. 예, 뭐 딱물로 가면 이제 빨간색이고 이런 식으로. 색깔은 물딱 땅물 물딱 땅물 이렇게 빨파 빨파 이렇게 넣는 거. 색깔은 뭐 이제 자기가 주기 나름입니다. 네. 설정에 따라 다르다. 네. 나는 노랑 파랑이 좋다 이런 거. 저는 지금 약간 물딱땅물 물딱땅물 표현을 한 거네요. 그 선이. 네. 근데 보시면 밑에 보면 이제 회색도 있잖아요. 딱딱딱딱인가요? 아니요, 저것도 이제 똑같은 게 색깔만 안 입힌 겁니다. 아, 색깔 아직 안 입힌 거다. 네. 일부러 회색으로 보시는 분도. 아, 일부러? 네네. 약간 회색에 약간 그, 그러면 좀 진하고 여타고로 네. 그 차이로? 네. 네. 저런 것들은 이제 색깔들을 바꾸다 보면 안 보이던 구조도 좀 보이고, 뭐 단층선도 좀 잘 보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이것도 제임스 웹에서 이제 채색하랑 비슷하네요. 네. 실제로 네. 그 더 그렇죠. 관측을 잘 네. 보기 위해서 네. 색깔을 입히는 과정. 네. 실제로 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색깔을 입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석유가 어디 있나 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석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시추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석유는 어디에 있냐라는 얘기 중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탄성파 탐사 그림들을 좀 더 보여줄 건데 저는 주로 해양 탐사를 하고 해양에서 이제 석유 찾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저렇게 보시면 이제 배가 저걸 끌고 가요. 그렇죠. 끌고 가면 끌고 갈 때 뭘 끌고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진파를 만드는 음원을 끌고 가고 뒤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증기들을 끌고 갑니다. 뒤에 있는 게 그러면은 저 바나나 보트 같은 게 이제 수증기. 바나나 보트에서 더 뒤로 빠져 있어요. 아, 바나나 보트가 더 뒤에 있어요? 네, 저거는 이제 그걸 까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림이 위에 보시는 그림하고 아래쪽, 오른쪽은 배가 좀 작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얕은 수심에 이제 소형 선박으로 운용을 하는 3D 탐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저건 이제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탐해2라고 하는 탐사선인데. 국내 유일의 이제 탄성파 해양조사선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네네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줄의 스트리머, 이제 음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는 최대 뭐 3km 이상씩 이렇게 뒤로 배 뒤로 꽤 퍼져 있어요. 좀 보면 굉장히 멀리 가 있죠. 그 네.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서 음파를 발생시키면 그 음파를 저 뒤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봤었던 빨간색 파란색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좀 멋있는 배죠. 오. 그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곧 건조가 끝나는 탐해 3호라고 하는 탐해 3. 키감 탐해 3 멋있어. 멋있어. 이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크고요. 이게 한 8,000톤급 되고요. 8,000톤급. 지금 뒤에 보시면 왼쪽에 아래 이제 줄 쫙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8조 스트리머라고 8줄로 내립니다. 오. 8줄을 한 6km 정도 이렇게 내리거든요.
내리면 8줄이 커버하는 범위만큼 색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3D 타면서 아까 그 태아도 저희가 초음파도 보지만 3D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지층 탐사도 3D 탐사를 하거든요. 예. 저걸 쫙 긁으면 그 면적만큼 이제 자료를 얻어와서 그래서 뭐 저렇게 쫙 붙이라듯이 공간을 다 붙이라면 그 아래쪽 볼륨이 지층 큐브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탐사들을 네 긁으면서 가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땅따먹기 같이 이렇게 쫙 긁으면서 오면은 네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4D 탐사에도 씁니다. 4D 탐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3D를 한번 하고 또 해서 시간 동안 뭐 어떻게 변했냐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탐사들 할 때도 이제 쓰이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지층의 모습을 가지고 뭘 하는지 이제 드디어 석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석유 얘기 나옵니다. 글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지층을 보면 네. 지층에서 석유를 찾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한 1994년 정도쯤 이제 그 마군이라는 분이 이제 석유 시스템, 그러니까 페트롤리움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예. 이제 석유 탐사할 때 이런 요소들이 고려된 이런 조건들을 잘 충족된 곳을 가야 석유를 잘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부터 소스, 그다음에 뭐 마이그레이션 있지만 건너뛰고요 일단. 레저버, 그다음에 저 위쪽에 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 그건 이제 암석, 우리가 봤던 그 지층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소스가 뭐냐면 결국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아, 원소스, 원천. 원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저희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소스가 해당하고 저기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저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는 곳에 소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에서 석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압력이 커지면요. 계속 만들어지면 압력이 커지니까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이 소스에서 만들어진 석유나 가스들이 선택하는 공간이 뭐냐면 저류층이라고 하는 공간. 늘 따라갑니다. 저류층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름에 그 백사장 가면 바닷가에 이렇게 물이 쫙 들어가면 물이 아래로 싹 빠져버리죠. 싹 빠지죠. 네. 네. 그게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사이사이 공간이 크니까 물들이 와도 채워져 있지 않고 싹 들어가는. 싹 빠지죠. 네. 그런 이제 그 모래 입자들로 이루어진 주로 사암, 붉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돌들을 이제 저류층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스펀지 같이 이런 유체들을 통과시키기 좋기 때문에 이런 근원암에서 소스락에서 만들어진 석유나 가스들이 그걸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합니다. 아, 틈이 있으니까 빈틈이 있으니까. 네. 틈을 타고 소스들이 올라온다. 슬슬 기어 올라온다. 네. 그래서 쟤들이 올라가서 어떤 특정 공간에 모이게 되죠.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솟아 있는 곳에 딱 모이게 되고. 그것이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트랩? 트랩. 예, 그렇죠. 저기. 트랩. 저 빨간색 보이시죠? 네. 슬슬 빈 틈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소스가 트랩에 살살 이렇게 도착을 한다. 네. 도착한다. 예. 그래서 트랩에 도착하고 이제 그 상부를 실이라고 하는 암석이 덮어주면 새나가지가 않죠? 뚜껑. 예. 실 뚜껑 덮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곳에 이제 석유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요. 요즘 하는 석유 탐사들이 대부분 저런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저 트랩을 뒤지는 건가요? 트랩을 찾아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근원암, 근원암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면 근원암들이 쌓이려면 결국 재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돌들을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들어와서 모일 수 있는 곳이 결국 이제 보시면 왼쪽에 저런 뭐 습지나 강, 그다음에 뭐 바다. 그다음에 이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저런 지점들에서 이제 재료들이 모이고 걔네들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근원암이 되는 형태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깊이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는 근원암에 대한 얘기로 공룡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네. 이제 공룡이 죽으면 석유가 되고 공룡이 빵귀를 끼면 이제 뭐 가스가 된다. 사실은 이제 공룡도 석유를 만드는 이제 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뭐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사람들이 이제 석유 하면 공룡만 생각하기 때문에 공룡이 그렇게 많았어? 그럼 이제 석유 다 끝난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맞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석유를 만드는 근원암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에 대한 것도 좀 이제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그림. 갑자기 막 우주의 은하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다, 멋있어. 이거 혹시 뭘까요? 레슨이 뭘까요, 이거? 약간 먼지 같기도 하고 약간 벚꽃 같기도 벚꽃 하고 벚꽃 같기도 하고 벚꽃 무엇인가요? 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프라이팬, 비듬 비듬 네. 네. 파리, 네, 파리. 네. 은하단 물속 핸드폰 액정 오, 핸드폰 액정 네. 이렇게 보시면 바닷속에 예쁘다 예뻐 바닷속에 저렇게 하얀색 점들이 막 눈처럼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마린 스노우라고 합니다. 마린 스노우. 오.
바다눈이죠, 바다눈. 바다눈, 네. 네. 저기 카메라에 잡히는 영역 내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마린스노들이 들어오죠. 저희가 실제 뭐 공룡만이 유기물의 뭐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들이 바닷속으로 실시간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저렇게 떨어질 애들이 다 원료가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걔네들이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치면서 조건이 맞아야죠. 네, 그럼요. 예. 또 암석 속에 뭐 산화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뭐 암석 속에 이제 남아 있는 애들인데요. 보통 이제 뭐 웨이트 퍼센트 기준으로 하면 한 2% 정도만 돼도 양호한 근원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암에 있는 유기물 이런 많은 유기물들이 결국 들어와서 결국에는 일부가 캐로젠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네. 그 캐로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석유를 만들어내는 석유 가스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고 그 캐로젠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타입이 좀 달라요. 타입 1, 2, 3 일반적으로 좀 더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뭐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중에서 많이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런 캐로젠들이 많은 애들은 얘들이 잘 요리가 되면 석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또 뭐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잘 요리가 되면 석유는 좀 쉽지 않은데 가스가 잘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타입이 있고 타입 2는 뭐 그 중간 정도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캐로젠 타입에 따라서도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기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와 그러니까요. 함께 크랩 한번 나오고 스테이크 네.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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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재료들이 모여 있는 돌들이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래쪽으로 막 들어갑니다. 지층 속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 물 있고 막 점점 내려가는 단계가 보이죠. 네. 예. 이게 이제 재료가 되는 돌들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느냐 그 깊이를 보여주는 거고 음흠. 가운데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가스냐 오일이냐 뭐 저런 서모제릭 가스들이냐 가스들이 얼마나 생성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걸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뭐 템퍼레처 부분을 보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제 결국 땅 속으로 가면서 돌들이 열과 압력을 받는 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입의 캐로젠들이 들어가면서 각 그 온도 단계마다 애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처음엔 저렇게 이제 레어로 굽고 어떻게 굽냐에 따라서 미디움, 뭐 미디움 웰던 이렇게 되듯이 유기물도 어느 정도 온도로 잘 굽냐에 따라서 바이오제닉 가스가 되냐, 뭐 오일이 되냐, 뭐 천연가스가 되냐 이런 굽기 정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굽기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요 단계에서 보면 상부에 바이오제닉 가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제닉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쓰레기 매립지 이런 데 가면 쓰레기가 돼서 막 가스 나와서 뭐 메탄이 불타고 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유기물을 생물이 초기에 막 분해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 이게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한 30도 정도가 되면 없어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되면 없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드는 미생물들이 이 정도 온도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더 이상 이제 바이오제닉 가스를 못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캐로젠들이 바뀌면서 오일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연가스, 서모제닉 가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사실 이게 뭐 요리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석유 용어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뭐 키친 에리아, 뭐 쿠킹, 팟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구워진다 뭐 이런 느낌의 얘기들도 하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다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예. 왼쪽에 이제 까맣잖아요. 네. 뭔가 뭐 유기물이나 기름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근원암 정도에 해당하는 소스라고 해당하는 돌들이고. 오른쪽은 왠지 돌이 좀 엉성, 얼기설기 하잖아요. 막. 백설기 느낌이. 네네네. 뽀송해요. 뽀송뽀송하고. 네. 대만 카스테라 느낌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저류암들을 타고 올라가서 트랩에 갇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석유가 이동하고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석유가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냐. 근데 왜 계속 나오냐. 사실은 그게 기술 발전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뭐 미국의 셰일 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자국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생산해내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그게 결국 저런 왼쪽에서 보셨던 그런 까만색 돌 근원암 쪽에 갇혀있던 그 석유나 가스들을 기존에 목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캐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저기서 뽑아내는 그래서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이제 수평 시추라고 접촉면을 넓히는 시추를 하고 거기다가 프랙처링을 해서 균열을 내버립니다. 부셔버리면 그 사이사이 갇혀있던 가스들이 이제 타고 나오는 그런 형태로 생산을 하기도 하고 캐나다의 뭐 오일 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 내에 끈적끈적한 석유들이 막 붙어 있어요. 얘들은 이제 목해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증기로 데워가지고 녹여서 파내는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들을 우리가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쓸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은 예전에는 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다. 네. 이제는 이제 이 정도 하면 석유에 대해서 다들 조금 이런 데 있나 뭐 이런 정도는 네, 이제 감이 온 것 같습니다.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한국의 석유 자원으로 조금 이제 넘어. 아 이제 한국의 석유 자원 오늘의 핵심 드디어 우리나라도 한국의 석유 가스. 우리나라도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